기쁘게 끝내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또 이제 또 전산원을 또 듣도록 합니다. 오늘 아주 요새 복을 받으셨어요. 우리 교인들은 할렐루야 영적 복을 받으셨어요. 우리 전산원 이어서 이제 지난주 이어서 오늘 또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아니 요한복음 14장 17절 시작. 저를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성도들은 구원뿐만 아니라 성령의 체험을 가져야 하는 자들이라는 걸 오늘 대안하기를 원하오니 근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함 주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옵소서. 입의 시종인 관한 성삼위원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제하시고 나신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열두 제자가 모였네. 할렐루야. 그저 열두 제자도 감사할 사람. 아멘. 열두 제자도 모여. 예? 나 열두 제자죠? 하나 더 어드럽구만. 이종인이는 빼야 돼요. 저 이방인이 왔으니까. 이방인은 아니고, 아직 오늘 큰맘 먹고 저녁 예배를 참여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죠? 저녁 예배가 또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참, 말씀이. 지난주에 여기 좀 저녁 예배 드렸구나. 아주 단골됐네. 할렐루야. 단골됐어. 자, 중요한 거는 성도는 구원뿐만 아니라 성령의 체험을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요? 사람들은 구원받은 걸로만 그냥 만족하는데 아닙니다. 성령 체험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이미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구원은. 근데 이 예수의 공로가 여러분들 정말 그 바라 나서 여러분들 성령이 오신 여러분들 예수 공로를 우리가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믿는 심령의 성령이 내주하시면 예수의 증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답이다. 믿는 자. 성령이 아무나 오는 게 아니라 누구? 믿는 자.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예수의 정말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로 27절을 보면은 그래서 우린 여러분들 성령 받아서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증인. 시작. 내가 아버지께 너에게 구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은 오실 때 그가 나를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그 다음에 시작. 너희도 전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증거하니라. 그래서 공로 의지에서 자기 혼자만 구원받는 거와 성령 받아서 증인돼서 알루야 열매 맺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대부분 90%가 신앙, 자기 하나 신앙생활도 하기 어려운 게 90%예요. 그렇지 않더라. 10%만이 이게 나가서 성령 받아갖고 막 증인돼서 열매. 지금 저 이수만 목사님은 하나 열매, 부인 하나 열매 맺었어. 여기 3년 되겠는데 부인 하나 온다니까? 아, 왜, 아, 왜. 맞잖아. 근데 부인도 한 생명이 전화보다 없게 그것도 큰 거예요. 근데 이제 증인되면 더 많이 맺으리라 했습니다. 부인만 맺을 게 아니라 이제 그 한번 맺으려고 그냥 딸내미들 둘 데리고 왔는데 딸내미들이 이겨인 실태야. 아빠 교회는 실태. 애초에 홍원교회를 다니니까 자기네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예수 공로로 의지해서 구원받은 건 얼마든지 90%의 사람들도 하늘나라 가요. 하늘나라 가서 상금 있고 멸류관이 없어. 근데 성령을 받아서 체험을 해서 열매 맺는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바로 그
내가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을 방언을 바뀌고 성령을 정말 죽은 영혼을 살아나 예수님께서 얘기 시켜서 죽은 영혼을 살아나게 하고 생명이 부여되고 성령밖에 해서 또 그가 증인이 되는 사람을 살게 이걸 성령의 열매라고 한다.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밖에 해야 돼. 그렇죠? 이게 성령. 그러니까 이수만 목사님도 여기 와서 성령 받았죠? 그러면 누구 열매가 된 거야?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란 말이야. 그리스도의 공로는 이미 구원을 받고 저짝 교회에서 그렇지 이등열 목사님 교회에서 구원을 받았었다 이 말이야. 그러나 확신이 없어. 그때도 술을 가끔 먹고 이것도 기사도 가서 지냈다 이 말이야. 그러나 여기 와서 성령 받고 나서는 기사도 안 지내고 이것도 안고 술도 끊어버렸다 이 말이야. 이해가시오? 그래서 여기서 또 방언까지 여기서 한다 이 말이야. 그리고 또 능력도 체험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연단과 훈련을 받고 있다 이 말이야. 언젠가는 열매가 많이 맺어지리라 믿습니다. 10명, 20명, 100명, 1000명도 맺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이제 터질 날이 와요 그게. 지금 훈련 단계니까 그렇죠. 그래서 돌아온 지 한 3년 되셨으니까 이제 4년 되면 예수님도 4년 되면 제자들을 훈련시켜갖고 증인대 엄청난 열매를 맺듯이 그래서 그런지 얼마 안 남았네. 크리스마스만 지나가면 크리스마스 날 교회 갔다 걸린 거예요. 그런데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교회를 구원받고 당했지만 사실 여기 와서는 성령이 거듭난 건 이 교회 할렐루야 방언을 말하고 여기 와서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우리 김순정 고사님도 방언은 원래 했었어요? 여기 와서 받으셨죠? 그러니까 교회는 저짝 교회 많이 평생 다녔는데 여기 와서 방언 받으시고 할렐루야. 그게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이라고 예수 공로로 구원 받는 건 누구나 받아요. 예수 의지하면 이해가시면. 그러나 성령 받아 체험하고 성령에 의해서 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려면 그저 그 퍼센트가 10%뿐이 그 사역을 못하고 90%가 다 그냥 공로 의지하고 하늘나라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세계적인 통계가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다시라. 그래서 이제 성령의 열매를 오늘서부터 맺으세라.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의 심령의 성령이 내주하시면 예수의 증인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15장 26절 26절에 말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일반 신자와 보혜사 성령을 받은 증인은 완전히 달라요. 답이다. 구원받은 일반 신자와 여러분들 이 보혜사 성령을 받은 증인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거는 무슨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증인의 삶. 알려. 인도 가서 성령을 받게 하고 네팔 가서 성령 받고 그 사람들 이름 쓴 알아요 몰라요? 이름 부르라고도 부르기 힘들어. 아프리카 가서 성령 받고 아프리카 군타킨데 부르기가 쉬워요. 어려워. 이름도 성도 모르지만 그들은 안수해갖고 막 방언을 받고 성령. 그래서 증인을 만드는 사람.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잘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반 신자와 보혜사 성령을 받아 여러분들 받아서 영적 예수의 증인 이거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그래서 장로교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일반 신자로서 여러분들 구원받고 교회만 다니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그냥 성령에 의해서 체험해갖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의지적으로 막 하고 학연으로 아니면 이웃이고 아들딸이니까 데려다가 교회를 다니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성령의 만남이 반드시 그 사람을 회개시켜도 전도해서 성령 정말 예수 공로를 위해서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에게 성령 체험을 시켜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되셔요. 이해가세요? 이해가는 분 아멘. 물론 지금도 사람 정말 사람으로 성령이 하늘에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믿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성령이 감동시켜서 믿게 할 수 있어요. 믿고 그 마음을 열면 성령이 직접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나?
안 왔을 때도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어디에서 감동이? 하늘에서. 그러나 만약 우리가 믿고 막 순종하다 보면 그분이 오셔서 직접 역사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선 사람들은 하늘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뿐이고 지금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전 삼고 역사하신다 이 말이야. 과거는 하늘에서 성령을 감동시켰지만 지금은 우리 예수님 부활 승천한 이후에는 아예 우리 속으로 성전 삼고 오셔서, 그러니까 우리 이종현 전사님 아내 누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성전 삼고 오셔서 할래야. 과거 사람들은 유태인들에게는 그런 일이 없었다 이 말이야.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예 직접 우리 영혼 속에 오신 것 믿으셔. 이해가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늘에서 성령의 역사는 구약 이전 사람들은 정말 하늘에서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하는 것뿐이었고 지금은 우리 안에서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성전 삼고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 이름을 빚고 이 세례를 침례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죄사함을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린 일이 임하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가서 안수해서 성령 받았다고 우리 한번 읽어봐요. 자, 사도행전 8장 14절로 17절을 보면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듣고 베드로와 보낼 갔어요 안 갔어요? 사마리아 갔죠? 자, 그들이 데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자,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야 아무도. 그런데 그것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보라 이 말이야.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린 일이 없고 오직 누구 이름으로? 주 예수님으로 세례만 받아. 그러니까 예수 공로지에서 죄를 자백하고 세례받고 공로만 의지하고 구원을 받은 상태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 세례받았다고 성령 내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누구 이름으로? 주 예수님으로 세례만 받을 뿐인데. 그런데 두 제자가 어떻게 하시다 이게 이제 증인을 만드는 것이 시작. 이게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 받으세요 안 받으시지? 에? 그래서 결론은 베드로가 요한이가 가고 결론은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무슨 열매를 드디어 맺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증인으로서 성령이 들어와서 그들이 증거로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온다 이거야. 이런 열매를 앞으로 나종현 목사님도 그런 열매를 맺어야지. 신령하고 영안 열갖고 뭐 귀신 보고 뭐 천사 보고 그러는 그거는 신비주자야. 신비. 그건 신비에 빠진 자들이 하는 짓이라고. 가서 여러분들 아직까지 예수 공로로 의지하고 구원 받은 사람도 있고 아예 예수 공로로 의지하는 구원 받지 못한 사람도 오늘이라도 회개시키고 예수 믿게 해서 안수해 갖고 그냥 영을 그 자리에서 살리게 하고 생명을 구한다니 그 다음에 안수해서 이 사도 베드로와 그죠? 요한같이 이런 일을 하려야.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성령 열매를 맺더라 이 말이야. 우재봉 목사님이 요새 그 재미를 보고 살아. 왜 아멘? 그래갖고 막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좋아가지고 지금 교회가 이사갈 판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넓은 데로 이사갈 판이라니까. 막 그러니까 사모님이 쫓아다녀서 보니까 우리 사모님은 일가니까 못 보지만 그 사모님 원로 목사님 사모님은 가갖고 우리 목사님 은사 받고 막 예수 주님 성령 열매 맺는 걸 보고 요새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밥도 맛있는 거 사주죠? 왜 안 해? 그렇잖아. 원로 목사님한테 잘못 보면 원로 목사님 사모님한테 잘못 보면 어떻게 돼? 배가 쫓겨난다잖아. 근데 이제 쫓겨나기 그냥 아이고 우리 목사님하고 왜? 성령 바뀌는 걸 보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사역을 안 했는데 우리 요 와서 2년 공부했죠? 2년 공부니까 막 나타나기 시작하고 아유야 막 손만 앉으면 방언을 받고 아유야 아, 막 그냥 생자도 말입니다. 막 손만 앉으면 막 암병이 나서 버리고 그러니까 아주 난리나. 할렐루야. 근데 밤에 이렇게 자기 교회 놔두고 여기 와서 이렇게 매일 오잖아. 근데 그 이유가 있는 거야. 응? 이해가세요? 뭔가 있기 때문에 그 재미가 2년 되니까 막 슬슬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아멘. 그 성령 열매가 슬슬 맺어지는 거예요. 맺어지는 거예요. 이번 네팔 누가 내 아래야. 네팔 가서 시키거나 막 그냥 눌러대. 눌러대. 그럼 또 받으니까. 이런 역사. 아멘. 이해가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성령을 받는다. 근데 성령은 돈 주고 받을 살 수가 없어. 한번 봐봐요. 여기 이것도 성령 받다는 걸 또 돈 주고 산다고 기술로 배워서 온다고. 여자 한번 봐봐. 시작. 시몬. 시작.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 드려. 뭐라고 돈을 줘 가지고? 요새 어디 뭐 세미나 여기 세미나 저기 세미나 뭐 능력 전수 능력 또는 뭐 이 뭐 전수를 온다고 돈 받고 세미나 해야 하네. 그 똑같은 사람들. 여러분, 그거 읽어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베드로가. 시작. 가로대.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거든.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니. 시작. 베드로가 가로대.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라고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 함께 망할지어다. 망하는 거예요, 망. 요새 슬슬 사람들 돈 10만원, 20만원, 100만원, 50만원 받아갖고, 능력 전수한다고 뭐 은사 전수 오라고 진리를 사고파는 그들은 반드시 공급하게 돼 있어. 우린 신학교 공짜로 가르쳐주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치가 있는 거야. 이미 돈 받고 가르치면 상 다 받은 거야. 이 땅에서 다 받은 거야. 공짜로 가르쳐줘. 하늘나라 가서 왜 안 해. 진리를 좀 더 돈 주고 사고파는 게 네 은과 금으로 돈 주고 사라 그걸 살라고 하는 거야. 우리도 좀 안수할 때 그 사람도 성령 받아서 막 능력도 사람들 많이 좀 따르게 해달라.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했는지. 자, 21절 그 사람들이 이래서 21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않으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붙길 것도 없다. 그런 이 마음이 마음님이 바르다. 마음님이 바르야 돼 안 돼야 돼. 무슨 능력이나 받아가지고 막 나 능력 있다고 자랑하고 나 따라라 하려고 그것은 남님이 바라니. 이것은요 오직 믿음으로 오는 거야. 할렐루야. 이해가세요? 이해가세요? 뭐하려고? 증인 만들라고. 그 사람을 예수의 증인 만들라고. 할렐루야. 그냥 공무로 그래서 구원 받고 놔두어 증인 안 만들라고 놔둬. 90%가 그냥 그 공무로 가니까. 그러나 일반 신자와 성령 받은 성도는 다르다 이 말이야. 성도를 만든 성령의 지도와 가르침으로 예수의 증인 돼서 열매 맺게는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일을 목적을 해야 되는데 이건 뭐 돈 주고 사갖고 돈 벌라고? 네 은과 금으로 망하라. 저도 능력 전수에 세미나 해갖고 돈 10만원씩 받으면요 1,000명 1,000명 오면 돈 얼마든지. 그리고 뭐 어떤 목사님은 그냥 공짜로 가르쳐준다고 아주 그냥 반스까지 다 뺏겨가. 갈 때는 그냥 가는데 얼마나 두드려 패네. 돈 안 내놓고는 못 빼기게 만들어버려. 공짜가 아니야. 잘못 걸린 거야. 뭐라고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돈 내라고 한 적도 돈 받은 적도 없고. 이것이 그때 주님 앞에서 때 상금이 돼. 할렐루야. 예수의 증인 만드는 예수의 증인을 만드는데 무슨 돈을 받고 여러분들 성령을 받고 그런 세미나를 참여하면 돼 안 돼? 깨달으라 마음에. 깨달으라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바로 안수, 여러분들 이 안수하자 성령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안수로 받는 거다. 성령을 그 성령의 이런 멸맥은 안수로 제자를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일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1절로부터 여러분들 7절을 보면요 우리가 여러분들 믿는 거 이런 성령 받는 안 믿는 거 다르다 이 말이에요. 믿는 거는 예수 공로로 누구든지 구원 받아. 19장 1절 사도행전 19장 1절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자방으로 다녀 에베소서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니 가로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도 못. 지금 장로교인들 있음도 못 들어요. 왜냐면 거긴 성령론을 안 했거든. 이 기독교 강연을 쓸 때 누가 갈빈이 성령론을 못 썼어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한 거예요. 교리상 이해가세요? 그래서
성령이 있음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관계없어요. 말로만 그냥 하는 거지 실제 성경문이 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갈빈사상에서는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있음도 듣지 못했다 그러면 자 3절 시작. 바울이 가로대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느냐? 대답해 요한에 그때까지 누구 세례받고 해서 죄를 자복하는? 세례 요한. 그렇죠? 그 세례를 받고 있다 죄를 자복하는. 그러니까 죄를 자복하면 구원 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 거지. 예수 공로로 자는 거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해? 시작. 바울이 가로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들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시작. 저희가 듣고 주 예수님으로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제 주 예수님으로 세례 그걸로 끝나는 게 주 예수님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는데 곧바로 바울이 무슨 행동을 하느냐.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세례 준 다음에 뭐라요? 간수를 하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 방언을 하잖아. 그 성령이 임했다는 표적이야.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그가 또 예수의 증인으로만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사도 바울이 주장을 한 거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이해가세요? 그럼 우리 교인들은 우리 오순절 교인들은 얼마나 교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성령 안 받은 사람 맨발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 오순절 교회는 쉽게만 방언 못 오는 사람은 맨발로 취급을 안 해요. 오순절 멤버가 아니야. 그러니까 장로교 멤버, 감리교 멤버는 아니도 돼. 그냥 누구 이름으로 세례만?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걸로. 그래 공로지에서 하늘나라 가는 걸로.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세례도 받아야 되고. 왜? 아, 왜? 그 다음에 안수를 받아서 뭘 받아야 돼요? 성령도 받아서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거야. 방언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절 우리는 교리화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방언을 하는 사람을 오순절 교인들은 딱 오순절 교인이야. 오순절 교인이 되려면 뭘 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말아야 이게 멤버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오순절 교회가 이렇게 붕대는 이유는 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왔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그 증인들에서 병신들도 자기가 또 받았으니까 또 가서 막 안 돼서 왜 안 해? 성령밖에 아니에요. 성령 받으니까 그들이 막 방언. 우리 순복음교회가 지금에 붕대된 건 뭐냐? 구역장들이 무조건 다 방언밖에 하는 일을 해서 구역장들 가방 하나 들은 거예요. 그래서 순복음교회가 한 번에 100만 명이 돼버린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게 10년 만에 100만 명이 된 거예요. 10년 만에. 그러니까 우리도 왜 안 해? 교회 가시고 조영주 목사님 붕이 안 됐었어요. 서대문으로 왔을 때 3,000명, 여의도 올 때 3,000명이 불과해서 여의도에서 그런데 또 거기서 잔류했다요. 서대문에 올 때 여러분들 1,500명 분양 왔어요. 여의도 들어온 지가 몇 년? 70년대 들어왔죠. 그렇죠? 근데 90년, 20년 만에 100만을 부시켜버린 거야. 우리 무슨 할래야. 여의도가 좋은 장소였지 그때. 그렇죠? 서울시내 강남버도 더 좋은 장소였어.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마곡으로 보내는 것은요 그 교회와 비슷한 거예요. 지금 왜 안 해? 우리 아무것도 가진 거 없지만요 여러분들 조용기 목사님이 여의도 올 때 아무것도 없었어. 성령님께서 그런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한테 용기야 예 용기내라고 온 줄 아네? 그게 아니라 용기야 너는 이 서대문을 떠나라. 3,000명 교인이 있는데 서대문을 떠나서 저 여의도 벌판으로 가라. 근데 여의도는 그때 아무것도 없었어. 모래사장에 비행 여의도 활주로만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교인들한테 선포를 했어. 성령님이 어찌녁에 나한테 얘기하는데 여의도로 가라고 합니다. 3,000명 교인 앞에서 얘기하니까 아무도 하면을 안 해. 아이고 환장 같네. 3,000명 아무도 딱 아주 대포 붙였나 봐. 그런데 장모님한테 가서 장모님도 아멘 안 하니까 제자 질문. 장모님 성령님께서 여의도로 가라고 하는데 갔으면 합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거기로 왜 가? 여기 3,000명을 버리고 거기 허벌판에 가서 뭐 하려고 그래? 그 할렐루야 아줌마가 뭐라고요? 그 성령 충만한 분이 반대하는 거야. 3,000명 장모까지 반대를 하니 이게 도대체
다 성령 임하면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봐. 시작. 6절에 읽어봐요. 성령 임하면 뭐라고 하는지.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자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이런데 미리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요? 미리 할 일을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성령이.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도 가르쳐준 거야. 여의도로 가라. 참 3천명이 아무도 눈썹하나 갔다고도 안 놓은 거야. 아니 이 큰 교회 서대문 교회를 3천명 교회를 어버리고 어디를 가느냐고 말이야. 여의도 없고. 그래서 목사님은 뭘 시도했는지 알아요? 서대문 아파트에 살 때 5층인데 자살을 시도한 거예요. 야, 내가 성도들한테 이 정도라면 이거 아예 죽어버리는 건 아니지. 가서 성격도 대단한 분이지. 그래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려고. 그런데 딱 한 사람 포잘 것 없는 권사님 하나가 칠순수 넘어온 권사님 하나가 그 소리를 듣고 딱 상담을 했어요. 그 전날 목사님 내가 전 재산이 금반지 돈이 있는데 이거 뽑아드릴 테니까 목사님 이거 갖고 가만히 떼게 사가지고 가서 나하고 목사님하고 기도하자고. 그리고 닷돈을 끌어주는데 받고 싶겠어요. 그까지 닷돈 갖고 뭐래. 그래서 한 사람이 딱 위로자가 있었다 이 말이야. 그래갖고 가서 돌려드리고 자살하려고 딱 뛰어내려고 하는데 뛰어드리려고 그만하면 권사님이 목사님 뭐라고요? 이 환상에 나타나 목사님 어이 때리려고 못 때리려고 조금 더 용기를 내갖고 또 때려 목사님 그런 거라. 도저히 그 권사님의 소리가 들렸어. 그래서 그날 저녁 권사님을 찾아가서 자살 시도했다가 성공을 못 얻고 권사님 나 돈 주세요 이거 바로 갖고 내일 새벽 해갖고 가서 가만히 대고 깔고서나 권사님하고 보름 기도하니까 하나하나 따라와. 왜 안 해? 교인들이 하나하나 따라오더니 헌금을 내놓기 시작하는 거야. 땅 삽시다. 왜 안 해? 그래서 땅 사가지고 여의도가 저렇게 큰 20년 만에 세계에서 최고 큰 교회를 만들어버렸어. 누구 지시를 받아서? 예? 조용히 목사님 그때 성령을 받고 이해가세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성령의 지시를 받고 지금 가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3단계를 지금 걸쳐서 그렇죠. 1단계, 2단계, 3단계로 들어가잖아요. 4단계는 건축인 거야. 이해가세요? 멋있다 이 말이에요. 깨달은 사람아. 이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예루살렘 시작할 때 어디 시작했어? 마가다락방에서.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막 밭 팔아다, 논 팔아다 집문서 내놔서 안 내놔서 사단계 나와야 안 나와야 그놈을 가지고 그들이 교회를 친 땅 사서 교회를 친 거예요. 그래서 1호 교회가 써서 세계를 복음하는데 그들이 일꾼이 됐다. 깨달으셨나면 그러면 우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을 하처라면 바울도 이 일을 헌금해 주셔야 돼. 그래서 고넬료는 성령을 감동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고넬료는 이미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감동을 받고 베드로를 청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보혜사가 임한 것은 아니라 이 말이다. 보혜사 성령의 감동은 있었지만 뭐가? 보혜사 성령이 그 내주하는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듣는 중에 보혜사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그가 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지만 그래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한 후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가 확인 정말 확인하라고 강조합니다. 잠깐만, 보혜사 성령이 너희야. 그럼 전 세계에 누가 만들었어요? 전 세계를 누가 만들었어요? 전 세계 70억 이웅을 누가 만들었어요? 성령이 함께 만들었다기잖아. 할렐루야.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한다 이 말이야. 내가 세계적인 종이 된 게 아니라 그분이 세계적인 분이. 할렐루야. 그분이 세계를 지배하는 분이라 이 말이야. 그분이 세계를 지배하는 분이 인격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야. 나를 술에 삼아 도구 삼아 그분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우제봉이도 똑같대. 이 제자가 되려면 저렇게 돼야 돼. 토요일날 또 금요일날 오지, 토요일날 오지, 오늘 오지. 와가지고 아주 그 2년만 하면요, 이제 그러니까 자동으로 똑같이 나고 능력이 나.
아멘. 근데 그 내가 나타내는 거예요. 저분이 우리 유재봉 목사님하고 오신 성령의 인격이 나타내는 거예요. 성령의 인격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야. 김선숙이를 그럴 날이 와. 오늘 일본에 가서 우리 저이 조연분 목사님한테 전화했더니 오면 섹시 좀 보자. 아주 지금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고 있어. 포장해서 아주 했더니 아주 미노리 되게 생겼으려면 닮았다. 그 시어머니도 거기요. 조연분 목사님 저기도 알아 봤어. 응? 얼마나 좋은데 충청도 분이야, 그러면 온양온천 분이야. 그 논산여고 나오시고 대전도 고등학교 나오고 남자도 잘생겼어. 거기 아들 이러고 바로 잘생겼어. 거기 아주사 대학 나와서 아주사 대학 아주사 신학 대학 나왔다고. 하여튼 그러니까 신랑도 좋다고 마음이 웬만한 마음이 들면 하겠습니다. 그럼 왜 충청도라고 하니까 자기 엄마 고향이 어디? 충청도니까 아주 충청도 며느리가 아주 경상도 며느리가 갔다가 홍구멍 났거든. 그래서 나는 충청도 그것뿐이 없어. 근데 논산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해. 그분이 논산에서 살으셔서 고향은 거긴데 논산역 올라오셔 논산 중학교를 나오시고 대전으로 논산도 대전으로 고등학교를 다니세요. 그 옛날에 그때 당시 여러분들 고등학교를 여러분들 거기서 나오는 건데 보통 부잣집 딸내미였기 때문에 부잣집 딸이. 그리고 여기서 공장 그분은요 여기 저 신림동에서 공장 300명 직원 두고 공장하다가 그냥 미국 바람 나서 미국 간 거야. 그땐 예수 안 믿은 거야. 미국 가서 예수를 믿었어. 여기서 공장 오는데 무슨 300명 직원 두고 있는데 무슨 아쉽게 뭐 좋은 집에 좋은 자가 여기 그러잖아. 서울에서 그때 당시 300명 여러분들 공장 직원 있는 건 보통이 아니군요. 중소기업도 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여자인데도 그런 사업으로 뭐라고요? 여자가 그런 배포 있는 사업은 보통 얘기 아니에요. 남편은 뒤에서 왔다 갔다 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리 이수만 목사님한테도 이제 슬슬 보혜사 성령의 인격이 나타나리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성령의 인격이 나타나리가 오게 돼요. 오게 된다니 내가 지금 우재봉 목사님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그전에 안 사모님이 증인이야. 옛날에 나타나서 안 나타나 안 만져야 주여 이제 성령 하나 받게 해서 못했어요. 못했죠? 그 인격이 안 나타나도 왜?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가서 막 여기 세미나 저 세미나 막 들어다니고 해야 그게 안 나타나는 거라. 근데 여기 와서 쫙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랬던 때가 됐다고 내가 그랬거든. 근데 그때부터 이제 수수히 보혜사 성령의 인격이 나타나 이제 우리 황금이 전사님한테도 나타나리라 했어요. 그거 상담해봤자 그 귀신 좋아하는 거야. 상담하는 것들은 다 귀신 역사인 거야. 지 하나 지 앞길도 모르는 게 뭘 상담을 해. 그렇죠? 그런 거야. 근데 이제 전사님에게도 무슨 인격이 나타나요? 성령의 인격이 슬슬 나타나요. 눈만 확 돌려도 팍 꼬꼬는 사람이 왜 안 해? 이게 싫어! 그게 그런 인격자로 이러면 성령의 인격자로 바꿔놓아야 되는 거지. 전 그 작업을 지금 우리 여러분들 교육자들을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그 인간의 인격이 나타나는 게 누구의 인격이? 뭐에서 성령의 인격이 나타나서 예수의 증인에서 그래서 그분은 지혜와 명철과 총명 재능을 가지고 있고 그 각가지 은사를 다 가지고 와 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인격을 내 육체를 통해서 수리삼아 동안 막 마음껏 나타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만들려고 제가 이렇게 지금 여기 나무 잘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자가 되리라면서요. 우리 권사님에게도 그런 인격이 나타나리라면서요. 권사님의 인격이 아니라 누가? 성령의 인격이 나서 권사님도 요새 그게 슬슬 드러나야 할래요. 참아놈은 나사렛 예수로 면이가 이 참마귀 저런 귀신아 가라 그러면 잠이 싹 오신다. 그게 인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헤맸거든. 아이고 졸려주고 아이고 참 이렇게 안 온다고 난리인데 요새는 그냥 하고 딱 잠은 눈 떠보면 아침이야. 무슨 이해가세요? 이게 누구 인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 이름의 권세로? 이게 바뀌는 겁니다. 계속 예배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우리 권사님은 특별한 일을 아닌다면 모든 공적인 예배를 참여하기 때문에 이게 슬슬 이제 권사님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인격이 이것도 그리스도의 영이 보혜사 성령의 인격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은 귀신 그런 걸 와봤자 이제 별 볼일? 옛날에는 아이고 어머나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그랬는데 무섭게 오기만 와봐라. 그래서 이게 벌써 바뀌는 거라 이 말이야. 이해가시면 깨달으시라. 이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보혜사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 베드로가 여러분들 이렇게 보혜사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이 고넬료에게 여러분들 베드로가 주면서 정말 천한 말씀을 들은 중에 보혜사 성령이 임하 방언됐다 이 말이야. 사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 후에 여러분들 성령이 너희 안에 그 계신가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성령의 감동은 소멸될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감화는 그분의 기운이 임한 것이고 보혜사 성령은 여러분들 보혜사는 그분이 직접 사람 속에 그렇죠?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성령의 인격이 여러분들 이 인격이 우리 정말 신자 속에서 완전히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그래서 감화 받은 사람은 복음만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고 성령이 만 사람은 성령의 인격이 그 사람 속에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그의 능력과 여러분들 성품과 사역을 여러분들 그대로 그게 우리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을 막 드러내잖아요. 나를 도구를 삼아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세계를 다니면서 세계적인 베리빌 사람들 그 여러분들 다 그들을 무릎을 꿇치고 그들을 감화 감동 주시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지 나는 아무 관계없고 나는 아무 관계없고 그분이 나를 쓰실 뿐이에요. 도구사만 수레사만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으로 우리 이제 나정현 목사님도 이제 그게 나타나리 할려. 나 한동안 헤매가지고 말씀이 안 들어오더니 오늘서부터 투운데 오늘 낮에서부터 근데 본인이 고백하는 거야. 뚫리죠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안 들어오는 거야. 근데 오늘은 낮에 설교를 들었다 이 말이야. 들은다 이 말이야. 왜 그러냐면 이놈의 미혹되면요 진짜 현하기 힘들어요. 어? 근데 이제는 제대로 돌리셔. 알리야 이제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죠. 분명히 이제 보혜사 성령의 인격이 이제 들리니까 나타나리라면서야 나타나는 거야.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거기까지 오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알아요? 근데 딱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거는 너무너무 판판대로로 가는 거 알려. 아마 이종현이도 조금 나타날 것 같아 이제. 성령이 능력이 왜? 핍박도 좀 받았거든. 나타납니다. 그걸 위로를 받으라 이 말이야. 남편이 그런 뭐 좀 뭐라고 하는가 술 먹으니까 예수 안 믿으니까 당연히 뭐라고지 핍박하지 그렇잖아. 안 때리는 것도 당이지. 근데 나중에 이 단계를 넘어서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 남편이 거꾸로 어디로 모실까요? 그걸 날이 와. 운전해줘, 거꾸로 운전해줘. 아, 뿡해 갑시다. 하면, 오늘 가서 막 다 불 떠다주고 다. 그럴 날이 올 걸 믿고, 누구 인격이 나타나면? 그러면 그 사람도 남편도 꼼짝 못 해. 할래요. 그래, 아이고, 내가 그 과거에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모실까요? 그럴 날이 온다. 그걸 기다리라, 이 말이요. 이해가세요? 행위가 보면 이제 성령의 인격이 나타나면 그것도 다 때리려면 때려봐. 이렇게 나올 날이 와. 그래 때려. 눈 하나 깠다 갔는 때가 온다니까. 이해가세요? 거꾸로 그가 돌아와서 모실 날이 온다 이 말이야. 그런 소망을 가지라 이 말이야. 협조자가 돼서 우리 목사님 오늘 어디 스케줄이 어딥니까? 아, 저 충청도 예산에서 봉했냐. 아이고 내가 모셔드리라. 가서 맛있는 거 사줘가며 모시고 가서 다 땀 닦고 정하면서 올라가셔서 시원히로라고 그러고 딱. 그럴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인격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그분은 참고 인내는 분이야. 그래서 그 인격이 나타나는 여러분들 되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이 에베소 교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까 사도행전 19장 2절에 나와서 안 나왔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한번 틀어줘 봐요. 이제 틀어주라고 해야지 안 되지. 찍어두든지 틀어주든지. 19장 2절 시작. 가로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만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아야 돼. 근데 여기 교회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예요. 교회 가서 그 소리 하신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누가 아볼로가 목회 잘하는데 아무리가 성경에도 똥통한 사람이고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인데 그 목회를 잘하는 데가 담임 목사님과 제껴놓고 야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 받았냐니까 환장하지. 한번 8장 한번 봐봐. 하반절 가봐봐요. 8장 아볼로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8장 사도행전 8장 18장 18장 그 뒤에 마지막 사도행전 18장 저 밑에 더 올라가서 한참 그때 말에 갔었거든. 예. 그 밑에 그 아볼로 나오지 아볼로 시작 27절 시작 아볼로가 아가로에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잡으려 제자들에게 변제하여 영접하더니 저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 유력하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깁니다. 자 시작 그 앞절을 더 읽어봐요. 아브로는 뭐에 능통한 자니 아 19장 말고 그 앞절 18장 23절서부터 봐. 그럼 미리 그 앞에 가 더더더더더더더더더 그 밑에 더더더더 자 여기에 자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하질 자가 없으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시작 1년 6개월을 유하며 거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 사도 바울이 몇 년 걸렸어요? 1년 6개월 시작 가리오가의 총독이 되는데 유대인들이 일제히 이를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자들을 데리고 와서 시작 마로대 이 사람들이 율법을 어기는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하니 하거늘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가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을 너라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위를 했으면 내가 너희를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거니와 시작 만일 문제가 오너와 명칭과 그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는 스스로 처리하는 자라 나는 이러한 재판 되기를 원치 않으라 하고 시작 저희를 재판하는 자리에서 쫓아내니 시작 모든 사람이 회당에 서서 재판하는 자리에서 앞에서 낼 때 가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시작 바울은 또 여러 날을 유하다가 형제를 작별하고 배타고 수리아로 떠나가면서 브리아로 아굴라로 함께 아굴라도 함께 더하더라 시작 바울이 일찍이 성원에서 이름으로 경기 걸려야 머리를 갖더라 시작 에베소에 와서 자 에베소 와서 안 하세요 에베소 와서 저희를 거기에 머무르게 두고 자기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더니 시작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시작 작별하고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시작 가해사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동으로 내려가서 시작 얼마 있다가 또 갈릴레의 브르기아리 땅을 차례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게 하여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뭐여 능한 자라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일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으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더라 뭘로죠 예수님 그렇죠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기를 요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부릅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였더니 제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이익을 아볼로가 결론은 성경에 능통하고 믿는 자에게 많은 이익을 줬지만 그가 세례주는 건 누구 세례주고 있어 지금
요한의 세례만 주는 거냐, 불세례만. 이해가세요? 성령 세례를 못 주고 있었다, 이 말이야. 아무리 성령이 능통해도. 이해가세요? 성경에 능통한 게 뭐야? 성령 받아야만이 성경에 능통하리라면서요. 아무리 십자가의 도를 배웠어도요.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우리 교인들, 이 오순절 교인들은 성령을 받지 않으면 멤버가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방언 못하는 사람을 안수한 적은 나는 없어요. 다 방언, 하여튼 방언하는, 하여튼 좀 무지랭이 같아도 뭐요? 방언하는 사람을 다 해서, 할렐루야. 근데 딴 교단에서 온 사람들 방언 못하는 사람이 온 사람도 있었거든요. 우리 딱 우리 교단에 그 많은 목회자 중에 두 사람 방언 못했어. 그게 누구예요? 김오식이요? 김용이요? 뭐라고요? 김오식 목사님이 방언을 못해. 그 다음에 김용 목사님이 방언을 못해. 이 김시달 있지 않나 봐. 나머지는 방언해요 못해요? 다 해. 생긴 애들도 다 해. 이진이도 왜 안 해? 호진이도 해. 다 해가지고 하은이도 여기서 받아서 안 받았어요? 하은이도 해.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감동, 감화 감동이지 기운만 느끼는 거지 실제 내조했다는 것은 반드시 이러면 성령님은 방언을 하겠어요. 할렐루야. 방언해야 안 해요? 우리 방언할 줄 알죠? 여기서 받았죠? 날랄랄 방언하다 여기서 받아. 방언 못하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하고 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운만 느끼. 그러나 우리는 아예 하나님이 온 걸 믿으시고 그 성령님이 와서 성령의 말하심 따라 사는 다른 방언을 말한다 이거야. 그래서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나요. 이해가세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물과 기름이 섞여 안 섞여? 에?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섞이고서 안 섞이고서? 안 섞여.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요, 딴 교인 100만 명보다 우리 교인 100명이나 할 수도 있어요. 아, 왜 안 해? 기도용용사 뽑을 때 300명 뽑죠? 수십만 명 하는, 10만 명 하는데, 아니야. 7만 명들, 아니야. 만 명, 아니야. 3천 명, 아니야. 천 명, 아니야. 500, 아니야. 300명. 나 기도용용사 300명. 주님은 그런 식으로 성령 안 받은 사람 100사람보다 성령 받은 사람 한 사람이 더 센 거야. 왜? 기운만 느끼는 사람 천 사람보다 실제 대조하시는 성령의 기도와 가르침 받는 한 사람이 더 성령의 인격을 나타내는 그 사람이 더 세다 이 말이야. 깨달으세요. 그런 자를 만들어내서 마음에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좀 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깨달아라 아멘. 그저 입으로만 입술만가 입을만 가지고 말만 갖고 복음 전.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따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느니라. 이것들은 하나 열매 맺는 거 봐봐요. 영혼만 상처만 주지. 그래 안 그래요? 이거 이게 뭔지 알지? 말만한 것들은 절대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귀인이 귀인이 여러분들 이 기운만 느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실제 그분이 직접 내 귀에서 자기의 인격을 나타낸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나타내는 존재가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게 뭐냐?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막다르요. 내가 그걸 기술로 할 수 있어요? 손만 얹으면 성령이 임해. 할렐루야. 그저 손만 임하면 여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4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부르고 불고 성령 받아 직접 목격했지 않느냐 얘기를. 저기 지금 진천에 내려가 있는 임명희 전사님하고 그죠? 그 남편은 여기 와서 성령 받고 병원에서 있다가 임집사가 해갖고 변화 받아갖고 왜 얼마나 그래요. 진정으로 생각하고 항상 마음이 여기 여러분들
하동용 집사님 같은 경우가 그렇게 병원에 들어오는 입원했다가 그냥 전도돼갖고 와서 방은 밖에 해서 왜 그저 안양서 소로심원 없이 와야 안 와요. 그렇게 얻으니 이번에 여러분들 그가 결론은 안양서 땅 300평이 있었을 그 사람이 계신다. 그 팔아갖고 교회에다 어떻게 할까 이렇게 자기가 마음을 저한테 상담이 들어왔어. 근데 그러지 마라, 점핑해라. 그런데 이번에 300평에다가 여러분들 빌딩을 지어요. 기소 들어가 내일 모레 우리 권사님하고 나가서 기도해 줘야지. 내가 바빠서 겸손하게 되면 부른 거예요. 기소 들어갔어요. 지금 막 덮어졌더라고요. 300평으로 올라가요. 300평으로. 여러분들 몇백억짜리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목사 같은 팔아! 얼른 가져와. 그건 사꾼이지. 남의 걸 왜 거저 먹으려고 그래. 믿음 잘하게 해서. 진짜 믿음이 있을 때 할렐루야. 그가 당당하게 내놓겨야 되지. 그걸 비록에 간을 내먹지 그거를. 깨달잖아. 그렇게 열매를, 여기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성령 열매. 그걸 딴 교회를, 이러면, 그걸 누님이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야. 누님이. 내 형이 목사야, 목사. 그러니까 누님은 계속 때릴 거 아니야. 뭐 믿음 똑바로 가잖아, 믿음 똑바로 가자. 여러분, 무슨 얘기 이해가시오? 이해가세요? 그러지 마라고. 그러니까 드디어 놔뒀더니, 다 회사가 와서 저버리 그러니까 이것이 복을 받아야 안 받아요. 이해가세요? 이해가세요? 그런 사람들이 다 나중에 믿음이 장성해지고 완전히 이제 우리 누구의 인격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성령의 인격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미 받아놓았으니까 나중에 엄청난 일꾼이 되리라 말씀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가시나요? 복을 주는다 이 말이야. 그렇게 그 뒤에서 하나님은 다 작업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깨달으시라면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 환경 처지로 전혀 보지 마야 되는 거야. 누구를 통해서 터질지 몰라. 이해가세요? 누구를 통해서 터질지 모른다는 게 뭐야? 맞는다 소리가 아니여. 얻어 맞는다 소리가 아니여. 그들이 복을 받아서 여러분들 교회에 협조를 하고 땅을 사게 만들고 건축비를 내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리라면서요. 누구의 성품이 나타나면, 성령의 인격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면 그들이 하지 말라고도 하게 돼 있어요. 그 자라나는 훈련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믿으시오. 그래서 복받을 자들이 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깨달은 사람을 하면 깨달으시나 마음에. 이해가세요? 근데 그분은 순종파라. 그 순종파는 분명히 복을 받게 돼 있어. 순종파.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깨달으시나 마음에. 그래서 우리는 참 믿고 구원을 받는 게 여러분들 정말 받은 자에게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은 성령의 도심으로 그 예수임을 자기 영혼 속에 모신다 이 말이야.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임을 어디에 모인다? 내 영혼 속에 모시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이름을 성령의 도움으로 내 영혼 속에 모신다 이게. 근데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야? 하늘의 것이나 땅 아래 것이 다 무릎을 꿇는 이름이야. 할렐루야. 만물이 다 복종하고 순종하는 이름을 내 영혼에 모셔놨다 이거야. 이해가세요? 이 땅을 움직이고 만물을 움직이고 영의 세계를 움직이고 하늘을 땅을 우주를 움직이는 아왜 아멘. 그 이름을 내 영혼 성령에 의해서 그럼 내 영혼 속에 모셔놨다 할렐루야. 이 엄청난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야. 누구 이름 때문에 귀신이 나가요? 누구 이름 때문에 마귀가 물러가요? 누구 이름 때문에 우리가 응답이 와요? 이제 알았죠. 그래서 강의를 이 설교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 교인들이 이제 말씀이 두운다고 그래. 이게 때가 된 거야. 알려야. 오는 사람들 다 이제 귀가 뻥 부러지는 거예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 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 안에 교회들에게. 교회가 우리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뚫리는 거야, 이게 뚫리는 거야. 그래서 막 움직이게 되는 거야, 막 움직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막 땅내 오는 사람, 지금 막 교회 건축을 하고 막 그냥 건축비 막 1억도 10억도 100억도 찌르는 사람이 나온다 이 말이야. 아니야. 목사님 땅 사세요. 우리 땅 가져가세요. 아 왜 알아? 나온다 이 말이야. 이게 사도들 앞에 그걸 깨달은 사람들 사도들 앞에 집 있는 거 팔 있는 걸 팔아다가 내놔서 안 내놨어요 사도에. 그럴 날이 우리 교회 온다 이 말이야. 이제 점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어요. 이게 5년을 인내해야 되는 거야. 이해가 돼요? 6년차 되면 뒤집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 법칙. 주님도 인내나 안 날 본다 이 말이야. 앞으로 올 사람 많아 우리 교회. 재벌도 오리라면서입니다. 재벌도 오게 돼 있어. 또 각종 기술자들 다 와. 각종 악기 다루는 사람들. 악기 막 수백 개 들고. 왜 와서 그들 다 성령 밖에서 재능의 신령이었어. 막 수백 명이 악기를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오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돼 있어야 돼 있어. 서울은 인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인재 많은 곳이 어디라? 지방과 서울은 완전히 다. 좋은 일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해가세요? 그때쯤 되면 유일 전도사님은 목사가 돼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사회에 보가면 능력의 말처럼 팍팍팍팍 사람들 잡아주고 귀신 하나가 막 귀신으로 그럴 날이 온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이제 유일 전도사도 조금 있으면 이제 장가만 가면 막 이제 그리스도의 성품이 성령님의 성품이 나타나. 할렐루야. 그분이 막 인격이 드러날 날이 와. 그냥 그림자만 지나가도 그냥 아주 깨구리 뻗으니까 배도려가지. 그 인격이 드러날 날이 온다. 지금 왜 이걸 탁탁탁탁탁탁 지금 찍고 있잖아 이거래요. 그걸 영원 속에 지금 다 받아들이고 있고 이게 언젠간 잠재했다가 이게 막 성령 인격이 막 드러날 날이 와요. 이해가시나? 시시하게 저거나 삑삑삑 되는 거 누르러 가 있을 것 같아요. 저거는 몰라가. 저거는 자기가 한 직업에 불과했다. 다 내려놓아버리고. 만약 아빠가 저거 평생 이제 겨나 누르고 있으면 좋아하세요. 아버지 목사님이 막 능력이 나타나서 귀신들 쫓고 막 스크립트 그저 성령의 인격이 나타나갖고 막 말만 하면 능력이 말주하다면 수백 명 확 잡아. 야 귀신아 나가 들어. 아빠는 그놈을 바라보는 거야. 우리 성경에도 그런 자 되기를 나누는다. 야, 야구부는 그 단계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 막내는 그걸 합니다 지금. 그래갖고 막 핍박받아 지금 이래. 침례교사, 핍박받아 왜? 막 방언 메꿔고 막 능력이 오니까. 근데 우리 큰 아들은 아직까지도 긴가민가. 근데 반드시 나타날 날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성경이도 야구부도 이리도 분명히 여러분들 이 성령에. 인격이 드러날 날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분의 성품이 막 드러날 날이 있다 이 말이야. 저들이 도가 세계를 뒤집는 자들이 될 수 있는. 이해가세요? 여러분들 베드로 여러분들 이 마가가 왜 크게 쓰인 말? 마가는 여러분들 누구였어요? 베드로의 비서였어요. 비서. 그러니까 유일이 같은 경우에 그 유일이 근데 이 마가는 나이도 어렸고요. 그냥 비서였는데 아 따라다니다 보니까 베드로가 막 귀신도 좋고 막 그리면. 나중에 마가복음을 여러분들 베드로 옥에 갇혔을 때 가서 받아 쓴 게 마가복음이야. 이해가세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지금 맨날 내가 하는 소리 막 짚고 있잖아. 비서는 언젠가는 유일에게도 나 이상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리라 믿으며 성령님 격에서 슬슬 드러나고 아버지가 깜짝 우리 아들이 능력받아야 아마 그럴 날이 머지않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실력자로 기회하겠어요? 그냥 저거나 누르고 앉으시라고 하겠어요? 만약에 내가 그런 사람을 유일전사에 못 만들어내면요 나는 나쁜 놈이야. 저거나 시켜갖고 무슨 이해가시면 저는 여러분들 정말 정도를 아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도 졸업을 시키고 지금 공부를 시키고 지금 유일전사만큼 공부를 지금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 왜 그런지는 이걸 다 짓고 있잖아. 이해가세요? 그럼 대강 이제 올 1년 끝나고 나면요 저거 안 해도요 전국에서 오라고 다래. 왜 귀신 쫓으러 되긴 하나 정신 없을 거 같아. 저 살 저거 쭉 빠져 이제. 왜 그러냐면 귀신 쫓다 보면 막 단둔하고 막 이러다 보면 그럴 날이 와요. 또 나 전 세계를 다니는데 또 쫓아다니면서 비서도 있고 막 체격 주님 체격도 줘야 돼. 왜 받아주려면 사람 나빠지면 또 그렇게 사복 죽기도 하고 마가같이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베드로 같은 이름도 그 성경을 기록하는 인물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이해가세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무서운 겁니다. 제가 우리 스승님을 6년을 제가 주시하며 여러분들 감찰했다고요. 저분이 어떻게 하나 따라가면서 이 안에 계신가 확인하라 이거야. 깨달으셔라 해서 그렇게 말해서 안 했어요. 그래서 확인하고 강조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성령의 감동은 소멸될 수가 없어요. 이 감화는 그분의 기운이 임한 것이고 보혜사는 그분이 직접 사람에게 나타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감화는 그분이 뭐가 임했다고? 기운이 임한 거다. 기운. 기운이 임한 것이고 보혜사는 그분이 직접 사람 속에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왜 아멘이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 감화받은 사람은 복음만 믿고 구원은 얻는 것이고 성령이 임한 사람은 여러분들 성령이 임한 성령의 여러분들 이 성령의 인격이 그 사람 쪽에서 나타나요.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은 뭐가 나타나요? 성령의 인격이 내 인격이 아닌 누가? 성령의 인격이 나타나서 방언도 해요. 왜 안 해요? 그 다음에 막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막 안 돼요. 성령 이제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우리 같은 게 성령 받기 전에 그런 게 안 나타나는데 성령 받으니까 막 그림자만 덮여도 병이 떠나가고 막 손주건만 이러고 나가고 그냥 손만 한줘도 나오고 막 예수 명호 내놔. 결론은 성령이 인격을 드러내는 거야. 단계가 되니까 아니야. 그래서 열매를 주름주름 맺기 시작하더라. 성령의 열매를 주름주름 맺기 시작하더라. 우리 이수만 목사님도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비록 늦게 돌아왔지만 베드로같이 늦게 돌아왔지만 그래도 한몫을 하실 것 같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바로 성령에 의해서 정말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혼 속에 여러분들 담깁니다. 답니다. 성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담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하지 않고는 정말 영혼에 영혼에 들어갈 수 없고 다시 여러분들 펴낼 수도 없습니다. 영으로 들어가서 영으로 증거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들어가서 영으로 영이 여러분들 성령의 영 내 영으로 들어와서 그 여러분들 말씀을 가지신 그 영인 그 영이 내 말이 영이어서 명인데 그 말씀이 다시 영으로 여러분들 정말 영으로 들어가서 영으로 나와야 영으로 들어가서 영으로 나와야 돼. 할렐루야. 이해가세요? 떠납시다. 영으로 들어가서 영으로 증거돼야 된다. 영으로 들어가서 영으로 증거돼야 되는 거야. 내 지식 내 머리로 오는 게 아니라 이 말이. 그러니까 그 영으로 들어가서 영으로 증거되니까 이것이 누구 영격이 나오느냐? 여러분들 성령의 인격이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성전된 자의 영혼 속에 성령이 정말 여러분들 성령의 힘으로 들어와 계시다 이 말이에요. 누구 힘으로 들어와 계세요? 성령의 힘으로 들어와 계신 거 믿으셔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믿음을 가지려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를 믿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 다른 이방인 백성 우상을 섬겼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방인은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이스라엘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던 겁니다. 6천년을 누구의 힘 입어서? 성령이 그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 임하니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이름을 둔 성전이에요.
없습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이름을 둔 뭐라고요? 성전이야, 성전.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이름을 참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여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하고 귀신을 쫓는 것도 내 영혼 속에 있는 그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내 영혼 속에 있는 그 이름으로 유일히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누가 한다고요? 내 영혼 속에 있는 그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하면 이름이 벌벌 떨고 나가는 거 믿으셔. 누구 유일히 영혼 속에 누가 와 있어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성령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원리를 알게 되면요 귀신이 무서운 존재요 두려운 존재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귀신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죠. 그래서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안 그래요? 그런 이름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와 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예수 이름을 내 영혼 속에 모셨느냐 아니면 예수 공로로 힘입어서 구원 받느냐 이거는 천지 차이가 다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를 예수 공로로 의지하는 자들을 뭐라고 해요? 신자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 믿고 여러분들 거듭나서 성령 받은 사람을 갖다가 성도라고 했다. 성도. 이해가세요? 이 성도와 신자는 천지 차이야. 뭐 길게 하면 안 돼가 그만 끝내야겠다. 권사님이 자꾸 은혜는 받으시는데 빨리 좀 가고 싶은 것 같아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내 영혼 속에 있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능은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이 내 영혼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인격이 나타나는 거지. 무슨 내가 힘 있고 기술이 있고 무슨 저 기도했다 해가지고 웃기지 말라고 그래. 신비죄가 거지다는 거예요. 기도 12시간 했던 능이 네! 12시간 한다고 그거 나타나요? 예수 이름이 없는데?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예수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려 하십니다. 귀신이 오면 귀신아 나가라. 명하면 그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서 그놈이 소리를 치고 나가는 거예요. 물론 기도에는 그냥 이런 누가 나가냐 기도도 해야 되죠. 근데 기도로 신비주의 같이 기도를 했다는 계급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 그래서 기도했더니 신비가 이렇게 재현되더라. 얼마나 어리고 숨은 자들을 지신 줄 알아요. 그게. 그러다가 다시 신비에 빠져가지고 지가 하나님 되고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교만은 폐망의 선방이요. 여러분들 답이다. 교만은 폐망의 선부요. 교만한 자를 내치시고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은혜를 준다 이 말이야.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높인다 이 말이야. 근데 다 교만이 하기 때문에 기도했다 이거야. 자 12시간 기도해. 아이고 목사님 내가 12시간 기도해 뭐 목이 쉬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신비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들은 잘 못 가고 있는 거야. 제대로 공부를 해야 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아이고 좋은 경우보다 두 명 앉혀놓고 화면 보니까 큰 소리 꽝꽝 치고 한 명 앉혀놓고 뭐 아멘. 네. 세계 최고 큰 교회를 한 조용기 목사님에서 7년 동안 한 명도 없이 마누라 얹혀놓고 설교했어. 몇 년 동안? 그것도 대조동 포장만 어디 틴턴에서. 여러분들 그러다가 그리스도의 성품이 거기서 예수의 인격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밑에 동네 아가씨 하나가 정신병자가 된 거야. 귀신이 막 소리 지르고 벌거벗고 돌아다니는 거기서 말할때 그가 조용기 목사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몰라가라. 아유야 소리치고 나가서 깨끗이 났어. 그날로부터 논두렁 받고 논두렁 받두렁 받고 수백 명 수천 명이 몰려들어. 그래서 대조동으로 교회를 불광동으로 옮긴 거야. 그러자 선생님을 깨서 야 조용기가 저렇게 됐다 해서 선교사들이 불러다가 앉아서 여러분들이 부흥회관에 담임 목사로 축 출빙을 한 거야. 야 이해가세요? 이해가세요? 임한 겁니다. 조용기 목사님 대문교 여러분들 바로 그분도 7년 동안
저녁 또 하나 왔는데, 저녁 때 수요일 날 처음 온 거예요. 왔는데,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아이고, 어서 오시라고 하니까, 나 꾀뺨 매달아 비가 와서 비가 왔다고 하더라. 그래도 그 사람 하나 와, 7년 만에 오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했다고요? 100만 명 앞에서 설교하는 거지. 할렐루야 하고, 100만 명이 앉아있는 걸로 알고 했다. 이거. 그때 100만을 바라본 거예요. 근데 100만, 200만 성도를 확보해, 전국. 그저 하나님의 성의가 여러분 200만 성도를 여러분들 접하게 하나님은 만들어줬다 이 말이야. 우리 깨달 사람 아니야? 깨달 사람 아니야? 지금 이 인원을 무시하면 돼야 안 돼요? 예수님도 열두 제자 다 해서 수백만이 따르는데 120명 뿐이 못 만들어낸 거야. 성령의 사람 몇 명 만들었어요? 120명 만들고 그분이 여러분 120명만 여러분 타락방에 성령 받고 나머지는 아무도 안 받았어요. 그 이후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감사할 사람 마음에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냥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나세대를 분명히 치워줄 것입니다. 세계대를 분명히 치러줄 환경처지를 조성시켜주리라 믿습니다. 순간에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의도가 순간에 붕대버렸어요. 10년 만에 이해가세요? 10년 만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라고 가회입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바라볼 사람 안에 믿음은 바라보는 게 되게 실상이고 현실이고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해가세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거기도 그래서 순복음이라고 했고 우리도 순복음만 전하면 왜 하면 우리가 순 예수만 얘기하지 딴 거 얘기합니까? 그들만 순복음이야? 우리도 순복음이지 뭘. 꼭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고요. 그래서 내 영혼을 착 내 영혼에 정말 보시고 또 있는 이 내 영혼에 모시고 있는 여러분들 그의 이름을 귀신을 단호히 저주하고 여러분들 박멸하고 오늘날 신자들은 너무나 관념적인 신앙생활에 여러분들 정말 저저 절실적인 여러분들, 이 진실적인 여러분들, 실질적인 지음을 갖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실질적인 체험을 하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체험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 다 체험.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이름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와,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버린 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와 있지는 언제 어느 때 버림받을지 몰라요. 그분의 이름을 모시고 있으면 절대로 문제가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여기까지만 하자. 다음 주에 개봉박두. 왜 하면 진짜 그 이름을 모시고 살래요? 나는 여러분 다윗이 누구 이름으로 나갔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다 이 말이야. 자 누가 여러분들에게 우승하 여러분들 유단과 갈 때 누구 이름으로 나갔어요? 법견에 여호와 이름이 있잖아요. 법견 앞장세우라. 법견 앞장세우 요단을 발발 풀리라. 요단을 갈른 게 지금 여러분들 그 여호수아가 능력 있어서 갈른 거예요? 예수 이름이 갈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갈려야 그 이름을 우리가 지금 여러분의 영혼 속에 모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이걸 사용할 줄 아니까 막 나타나는 거야. 앞으로 10만 명 성령 박결 인물이 되라 이 말이야. 떠올분가 남들이 배 아픈가 왜 아멘이 없어. 10만 명 이상 성령 박결아 그러고도 나면 나이가 젊기 때문에 가능해. 유일인은 100만 명 해야 돼. 100만 명 이상 안 했다간 배가 터 나올 텐지 알아서 근데 100만 명만 하면 배가 속 들어가고 아들 딸도 죽고 아래야 이쁜 여자도 죽고 그럴 텐데 일어나리라 메시아. 근데 능히 할 수 있어요. 왜? 보는 게 이거잖아. 제가 다 이런 게 지금 막 2년 동안 보고 배우는 게
뭐야? 가서 성령 받게 하고 귀신 쫓고 병원 그거 배우고 말씀 전하고 그것뿐이 더 배워야 지금. 여자 하나 잘못 만났다고 좀 그러자 효선이 때문에 그냥 아주 그냥 응? 효선이 내가 기도하고 있어 지금. 회개할지어다 회개할지어다 효선이 존해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 나는 효선이는 4년을 지켜본 사람. 요새 사람 치고 배신한 게 아니야. 내가 기도해봐서 그저께. 그래서 내가 카톡을 날려놨어. 너 보라 이거야. 보는 순간 눈물을 팡팡 흘리고 오게 돼 있어. 쟤는 나쁜 여자가 아니야. 근데 마귀 새끼가 딸아 마귀 새끼가 배지가 아파서 그 엄마를 통해서 깨놓아버렸다 이 말이야. 근데 그 마귀가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여러분들 나는 효선이를 딸같이 이제 티나같이 딸같이 생각했던 사람. 그래서 효선이 신랑 가면 내 며느리 효선이 신랑은 내 사위다. 아니 뭐 나 사위지 왜 아들이야 갑자기. 내가 사위로 생각했다 이 말이야. 왜 내가 여러분들 여기 와서 참 어려울 때 와서 걔가 반주로 여러분들 해주면 4년을 진주에서 다니면서 어디에서 진주에서 다녔어. 4년을 진주에서 고독버스 차비 한 번 안 줬어 우리가. 까꾸로 걔는 월급 터면 나한테 꼭 용돈 쓰라고 10만원 20만원 몰래 주었지 누구 아는데 주지도 않아. 주고 그렇게 살고 기도하고 그런데 이 마귀 새끼가 거기에 낀 거야. 수백만을 건지고 수천만을 건질 수 있는 그러죠 일꾼이 저런 최하 100만 명을 보여야 돼. 성령 몇 개를 남편 날 만나게 생긴 배지가 누가 아파요. 이걸 깨놨다 이 말이야. 그냥 내가 물어봤지 성령께 도대체 이게 왜 그래. 그리고 내가 날려놨어요 카톡으로. 근데 아직까지 봐도 열흘째인데도 안 봐. 언젠간 볼 날이 있겠죠. 보는 순간에 이제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기도를 해야 돼. 근데 사람이 심성이 나쁜 사람이 있고 심성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 걔는 심성이 좋은 애예요. 한국 강사님 천에 만에 하나 백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 그것도 그 공로는 이 교회 가서 기까지 공로가 얼마나 걔가 공로가 컸는데 언제 걔가 말 한마디 납니까 누구한테 5년 동안 4년 동안 봉사했지. 여러분들 우리는 그것도 인물도 괜찮아. 인물도 뭐 솔직히 우리 교회 중에서 제일 낫지 뭘 그래. 키도 커야 작아요. 키도 크고 말이야. 키도 좀 유인이 두 배만 해. 조금 더 크게 저기란다. 요새 여자친구 그렇게 큰 사람 드물어요. 응? 그만하라 소리야. 저기를 그만하라. 아니 왜냐 기도해달라 소리 알려야. 우리는요 참 사람 볼 줄 알아야 돼. 저는 수천만 명을 만난 사람 만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 볼 줄 알아요. 그런 사람 만나기 힘들어요 힘들어. 유리가 복 있는 사람이었지. 그래서 내가 연애할 때 허락해달라고 저 살레시스에 가서 내가 밥 사줘가면서 뭐라고요? 둘이가 고백을 하길래 대한민국의 최고 식당을 데리고 가서 뭐라고요? 아직까지 김명순이도 내가 안 데리고 가서 거기 내가 이제 김명순 목사님하고 우리 이영희 목사님만 데리고 갈게. 근데 왜 데리고 가는지 알아요? 이제는 세상 다 오직 영원만 살아. 그렇게 하는 의미에서 내가 한번 모시고 갈게. 할렐루야. 그래가서 요돌송 들어가면서 한번 멋있게 저기는 갔다 왔다. 이종현이나 갔다 왔죠. 그거 좋아요 안 좋아요? 요돌송 부를 때 좋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하나뿐이 없는 스위스 식당이 하나. 우리나라 전체에서 한 식당 하나 스위스 식당이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무나 오질 않아요. 다 레벨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서 고백을 하길래 둘 다다가 내가 승인을 해줬다 이 말. 그래서 나는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내가 아주 귀한 일을 할 때는 최고로 갑니다. 아 왜 안 해?
그리고 더 정말 더 일어날 수 있다면 하여튼 가서 아직까지 이종인이도 못 갔어. 하여튼은 갔다 왔는데 또 다 고백을 해. 갔다 왔는데 좋은 식당 100만원짜리 식당 2당 식당은 아직 안 갔다 이 말이야. 진짜 일꾼을 쓸 때 우리 내 권사님은 내가 언젠간 모시려고 그래. 근데 한 식당 한 사람당 얼마나 해야 돼? 120만원. 그 식당이 하얏 호텔에 있어요. 자화연이가 나를 두 번 대접하더라. 그래서 야, 너 참 대단하다. 맛있게 먹었지만은 한 사람당 120만원. 아주 저 미국에서 온 요시아 목사가 뿅 가버리는 거예요. 남천만 목사인 것 같고 아주 기절을 하는 사람. 대한민국 이제 임금이 먹던 완전 임금식으로 그래서 그 수라상 임금식 임금을 먹던 그 요리를 그대로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 얼마나 그게 그거 먹을 날이 두 분이 있을 것 같아. 왜 안 해? 1차로는 거기야. 2차로 가면 이제 그게 다 빠이빠이 됐으면 그다음에 2차로 갑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교인 1,000명만 돼 봐. 내가 1년에 두 번 데리고 갈게. 할렐루야. 그건 가능한 겁니다. 내가 우리 목사님, 우리 스승 목사님한테 그래서 잘 들어요. 목사님 행사할 때 하얏트 서세요. 신라 호텔에 서세요. 모든 행사를. 아이고 돈 많이 들어. 어세요 목사님. 그럼 목사님 대형교회집니다. 사람들 벌떼같이 몰려듭니다. 거기 가서야 내별이 있는 사람이 몰려듭니다. 주면 아이고 이거 돈 많이. 거기에서 그거는 100번을 하셨어. 그리고 교회를 세계 최대 여러분들 벌써 거기에 그들이 거기서 식사할 때 한번 되려면 감동이 세상 말로만 뿅 가버리는 거야. 저는 그런 원리도 알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다루야 되는 배워 배워 배워요 배워. 알아요 알아요. 경영을 할 줄 알아요. 경영 경영이 필요한 거예요. 경영. 근데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그런 데 갔다는 교회 방해. 교회 지었을 때 지을 때 완공했을 때 이해가세요? 그때는 그들을 왜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목회자의 경영이란 말이야. 내가 사람 이해가세요? 그러면 목사님 커피숍 다방 가지 마세요. 내가 그랬어요. 왜 담배 냄새는 데 가세요? 하얏 호텔 담배 안 피는 데 가서 거기 가야 담배 공주 삶아주는 커피숍 가서 다방 가서 하지 마시고 오리지널 커피 10번이고 20번이고 달라면 주는 하얏 호텔 가서 잡수세요. 그리고 대화하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엄청난 일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보고를 다 하시는 거예요. 야! 그랬더니 말이야 돈이 10억이 쏟아져. 뭐라고? 여러분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려.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원하게 살려. 총명이 부족하면 총명을 달라고 했어요. 지식이 부족하면 지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헐 날이 옵니다. 목사님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맨날 자동차 미국 가서 자동차를 탔는데 BMW를 타고 가서 사고가 나는데 팡! 받았는데 10대가 앞에 있었는데 그놈이 다 찍었는데 2천원 하나도 안 찍어졌대. 제일 마지막 받았는데 세상에 자가 그렇게 좋냐. 한국 가서 죽었지 죽었지. 그러더니 나도 자좀 저런 거좀 탔으면 좋겠어. 기도하세요 목사님. 왜 기도하세요. 벤스 600 기도하세요. 그거는 벤스 타고 죽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으니까 아직. 그래서 그러더니 기도할게 기도했어요. 근데 동네 사람이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벤스 600을 사갖고 왔어. 지역 개발시켜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해서 동네 사람 믿지도 않는 사람이 사주셨어. 왜 안 해? 멋있죠? 그것도 이게 개봉박도에서 왜 길게 나갔네.
오늘 저 일이 때문에 말이야 삼천 불어 빠졌네 아주. 기도해 주세요. 무슨 소린지 이해가시나요? 이해가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저렇게 복음사에 주고 헌신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반드시 훌륭한 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자로 기회하겠어요? 그냥 반주하는 사람으로 기회하겠어요? 우리요 정말 담임 목사가 그걸 모르면 그건 개돼지하고 똑같은 거지 뭘 그래요. 여러분들 전 알 거 알아요. 봉사한 사람들 다 알아요.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고 봉사한 사람 다 교회가 잘 되면 다들 다 일할 수 이번에도 총회 임원들 다 짰어요. 전 다 보니까 하나님은 99가지가 나빠서 단 한 가지만 장점이 있으면 쓰기 때문에 조각으로 내보니까 300명이요 어쩌면 그렇게 다 다른지 몰라. 300명이 다 달라 성격이. 그래서 다 집어넣었어요. 내가 빼다 잡았다 오늘서 어제 이틀 동안 그 작업을 했는데 300명으로 구성시켜봤어요. 여러분들 우리 종회가 앞으로 큰 일하리라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리고 총사무총장을 맡은 우리 이수만 목사님 능히 그들을 권투를 해내나가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총무님도 기도 많이 하시면서 이제 엄청난 일이 전개될 겁니다. 우리 김명순 목사님 밑에가 제일 많이 따로 거기 들어가 보면 전도국이 쫙 전도국장인데 쫙 수십 명이 따라요. 참 무서워. 할렐루야. 그거 왜 그렇게 많이 딸게 하는지 몰라. 그래서 그걸로 많이 들어갔어요. 엄청난 일이 전개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영희 목사님은 앞으로 돈께를 10억도 20억도 짊어지고 다녀야 할텐데 우리 교단에 들어와야 할래야. 여러분들 센터도 지어지고 앞으로 그렇죠 선교센터도 지어지고 그 돈 엄청나게 앞으로 결제할 수 있어. 그 아주 김종재 목사님 아주 돈 아주 은행 하나 차려도 될지 몰라.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다 뭐냐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령님은 정확한 분이야. 할렐루야. 찬송한 앞으로 통서로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 유일 얘기가 나왔으니까 유일이가 세계적인 100만 명이 넘게 성령 열매 이상이니까 천만 명도 될 수도 있고요. 아멘. 이하는 곤란하다 이거 그렇죠. 이상 그런데 마누라가 잘 오야 돼 안 오야 돼 시뜻밭떡 이상한 것 들어오면 돼야 안 돼요. 에? 그래서 에? 효선이 남편네는 내 사위라고 생각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네. 에? 거고 무엇까지 생각한 줄 알아요? 후계자까지 생각. 네가 그랬다면 네가 내 같은 배를 탔다면 내가 이거 뭐 구해봤자 나는 예수 여러분들 20살에 시작한 사람이라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 남들은 안 내려가려고 난리인데. 그래서 무슨 소린지를 잘 알아. 그래서 그때도 허락을 해줘. 그렇지 않으면 야이 임자 또 이거 10살에 넘어가는데 뭐라고요? 내가 먹었는데 텐데 그게 아니라 이 말이야. 내가 그렇게 교수 멋있는 사람으로 만들리라 이런 마음을 먹었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여자 사랑하네. 올라가지 못하려면은 안 쳐다본대도 쳐다본. 자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통성기도 할 때 우리 유일 전사님 또 우리 다들 견뎌놓고 정말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 교회 이 성령의 성품이 나타나게 해달라. 할렐루야. 그 성령의 인격이 나타나서 성령의 열매를 주릉주릉 맺는 귀한 그런 딸 되게 해달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정말 오늘은 찬송가를 부르는데 오래갈만에 한번 부를 찬송가보다도 한번 저거 부를게요. 우리 할 수 있다시니 오래갈만에 한번 불러보자고. 이제 이사 가면요 할 수 있다시니를 언제까지 부르느냐? 교회가 부지가 확보될 때까지 할 수 있다시니. 하여튼 할 수 있다시니는 시간마다 빼놓고지 말고 김명순 목사님은 명심하셔서 그 할 수 있다시니 한 번만 부르지 말고 할 수 있다니 부를 땐 네 번 이상을. 할렐루야. 한 번에 시작하면 네 번 이상을 불러. 그래서 언제까지 뭐가 생길 때까지? 성전 부지 확보되는 날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일을 한번 해보자. 할렐루야! 오늘서부터 시작입니다. 헬스기 하시는 다이어트 전환 하지 말라 하시는 복근 하시니 헬스기 하시는 배드만이 강약해라 할세이 배드만이 강약해라 할세이 헬스기 하시니 다이어트 여차로 나를 바라보시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시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게 붙들어 주시고 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시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잡아 주시고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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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고 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완전한 기도가 너희의 삶을 주여서 이제 내 우리 안에 오신 이제 성령의 인격과 성품이 나타나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일으켜 예수 이름의 권세와 예수 밑에 이름의 우주 형체가 우리 온 속에서 나타나게 하사 이제 진주와 가락과 진주를 마르치며 이 밤된 대가 한실거리기 웬만해 빛난 자에게 용체 못함이 없다고 해서오리. 주여 이만백대의 부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동맹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이제 동맹대의 부지를 살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보내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고 반드시 응답하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은 아버지 뜻이기에 아버지의 뜻이기에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이분에게 어세대를 하기를 원합니다. 세계대를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받은 자들이 이제 모여서 한국과 강사를 불꽃한까지 2025년 되는 부대있는 역사가 있게 주옵시고 그 일을 향해 달려갈 기운이 주여 희망되게도 성도들이 벌떼같이 그릇대같이 이제 불과 성령으로 거듭할 자들을 보내주시오. 성령의 열매를 주렁 내길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여. 믿음만이 양양의 도시 믿음만이 양양의 도시 하시는 나의 능력 차라리 나를 가라 주신 능력 주신다 하시기 하시기 사랑하는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모셨습니다. 이수의 증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인격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 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될 때 수많은 성령의 열매 맺고 수많은 사람들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내 생명록의 이름을 성령 받게 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귀한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속히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에게 동하심과 내주하심 역사가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합력해서 오늘 이루는데 귀한 도구가 되고 이제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또 이제 예수의 증인되고 하나님의 일과 아들의 일을 변증하고 변한 성령의 인격이 우리 몸에서 날라만 하나만 따라 나타나며 그리스도의 성품도 나타나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자 하는 서울중앙교 머리와 이 자리 모인 성도들 가정하여 직종하여 사부의 자녀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이슬지어다.